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예전에 올려드렸던 2021년 드론 실명제에 관한 영상 모두 확인해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그리고 시행 중인 드론 실명제가 무엇인지, 어떤 드론들을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드론 실명제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최대 이륙 중량 2kg 미만의 드론의 경우에는 별도의 드론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250g부터 2kg 이하의 드론은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kg 이상의 드론들은 모두 드론 필기 시험과 비행 경력 등을 드론 교육장에서 별도로 인정받아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런 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드론 실명제의 목적은 드론으로 발생하는 뭐 뺑소니라든지 각종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 또한 드론을 등록하는 제도 자체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 비행 경력을 증명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이 비용이었어요. 비행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돈까지 들여가면서 취미 활동을 해야 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탁상공론이다, 이런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의견이 있지만,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는 뭐요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따로 하지는 않을 예정인데, 상당히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영상은 250g부터 2kg 사이의 드론이죠. 그러니까 취미용, 비상업적 취미용 드론인 250g에서 2kg 미만인 드론들, 그러니까 드론을 등록할 필요는 없는 이 드론들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이트가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서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저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는 안내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먼저 찍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이트가 구축되면은 제가 한번더 영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250g에서 2kg 사이에 드론을 가진 분들, 드론을 등록할 필요는 없고, 온라인 교육만 수료하면 되는 분들은 항공교육훈련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kaa.atims.kr입니다. 이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회원 가입이 필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봤는데, 상당히 좀 딱딱한 느낌에, 그 느낌을 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사이트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론 교육, 온라인 교육은 이 항공교육훈련포털에서 3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미리 회원 가입해 두시고, 혹시라도 미리 좀 그런 배너나 이런 게 열린 게 있나 봤는데 없어요. 없고, 아마 이 온라인 강의실에 교육 과정에 아마 그 항공 드론 이런 것들이 하나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있는 교육 과정을 보니까 항공 사고와 인적 요인, 뭐 휴먼 에러에 의해 스트레스와 안전, 항공 종사자의 피로 관리 막 이런 게 있네요. 법정 교육, 항공 환경 관리, 항공 레저 스포츠 이런 게, 항공 의학 이런 게 있는데, 벌써부터 좀 딱딱해요. 이 사진하고 제목하고 상당히 딱딱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 연수 내용이나 온라인 연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딱딱한 건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기 온라인 강의실에 아마 드론 관련된 내용이 생길 것 같고, 250g에서 2kg 사이에 기체를 가진 분들은 온라인 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에서 7kg인 분들은 드론 필기 시험, 그리고 비행 경력 6시간을 학원에서 이제 인정을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 많이 걸리는 게 인스파이어예요. 인스파이어가 2kg이 넘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유저분들이 비행 경력을
이제 학원에서 별도의 아마 비용을 내고 인정을 받으셔야 될 텐데, 사실 취미로만 이렇게 항공 촬영이나 영상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인스파이어 메모리 좀 많이 쏟아질 것 같다. 이렇게 할 거면 인스 안 날리지 하면서 좀 인스 많이 파실 것 같은 게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7에서 25km는 필기 시험과 경력 10시간 실기 시험, 그리고 25에서 150km는 필기 시험 비행 20시간, 그리고 실기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기체 등록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2kg이 넘는 기체를 가지신 분들은 기체를 등록하고 이제 시험도 실제로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기체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기체를 신고하고 나서 신고 번호를 드론에 표기 안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2kg이 넘는 드론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고 반드시 신고 번호를 드론에 부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누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드론 날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은 공유를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또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이 온라인 강의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하자면 거의 모든 비사업용 취미 드론은 사실 250g에서 2kg 사이예요. 드론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250g에서 2kg 사이에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이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온라인 교육 자체 커리큘럼이나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고 좀 누구나 알기 쉽게 진짜 10대부터 뭐 나이 많은 분들까지도 누구나 알기 쉽고 좀 누구나 재미있게 들어서 드론 관련 법규라든지 드론 관련된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온라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전부터 거의 한 3, 4년 된것 같아요. 드론을 사면은 그 드론 박스에 드론 조종과 관련해서 뭐 야간에는 비행하면 안 되고 어디에선 날리면 안 되고 이런 종이가 붙어서 나왔거든요. 붙어서 나왔으면은 사실 불법으로 비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하고 좀 관련된 법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따를 수 있게 소개하는 진짜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런 교육 내용을 만드는 분들이 실제로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이고, 좀 이런 드론 관련해서 좀 많이 일을 하신 분들이 내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드론도 안 날리고 하는데 협회나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자료 좀 끌고 와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니겠죠. 일단 이 항공 교육 훈련 포털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교육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사실 보름 정도 남았으면 미리 뭐가 열려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3월 1일 정도에 이 관련 홈페이지나 온라인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게 생긴다면 저도 그걸 또 컨텐츠로 만들어서 더 쉽고 더 재미있게 구독자 여러분과 드론 날리는 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교통안전공단 유튜브를 보다가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새로운 드론 실명제 드론충. 네. 아, 요런 거 저는 진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고 쉽게 내용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충을 패러디한 드론충인데 드론 실명제에 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고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드론 실명제가 이런 거구나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